안녕하세요. 클릭보드의 8시 클릭뉴스 진행을 맡은 앵커 김행주입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클릭 사이트에서 매매 기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취재하기 위해 클릭보드에 방문한 기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클릭 기자, 지금 클릭보드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이클릭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클릭보드 임원진 인터뷰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다양한 매매 기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반응이 뜨겁다고 하는데요. 찾기 힘들었던 매매 기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기대하게 만든 자세한 정보는 클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매 기법 소개 및 교육 자료를 등록한 현장의 담당자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영업팀 대리 최투자입니다. 홈페이지에 여러 매매 기법을 등록한 이유는 매매 기법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쉽고 빠르게 다양한 매매 기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클릭만의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매매 기법을 찾으신다면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가입만으로 쉽고 빠르게 알아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담당자분들은 참가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클릭보드 8시 클릭뉴스의 이클릭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이클릭 기자였으며 저는 1시간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8시 클릭뉴스의 진행을 맡은 앵커 김행주였습니다. 새로운 속보 소식이 있으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사이트는 잊어라! 나도 남들같이 매매 기법을 보고 싶은데 알아야 찾아보지! 뭘 봐야 하는 거냐고?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이런 사이트는 어떠십니까? 다양한 매매 기법을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다면? 생각만 해도 흥분되죠? RSI, MACD, 피벗은 각 300개 이상의 영상들이 한 곳에 있다니? 흥미로운 영상 및 자료들이 가득해서 재밌답니다. 매매 기법도 공부하고 내가 좋아하는 종목 방송도 듣고 배석이도 3조 빵빵하다. 이쯤 되면 한번 하게 되는 모의 투자 대회 같이 참여하는 방송 보고 듣고 해보고 정말 재밌죠. 한 곳에 모아두니 입맛에 맞게 찾는 재미가 쏠쏠하네. 다 재미있어 보여서 고민된다. 잠깐! 고민은 잠시 넣어두고 그래서 만든 클릭 보단 필요 없어요. 그럼 클릭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클릭보드의 8시 클릭뉴스의 진행을 맡은 앵커 김행주입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클릭 사이트에서 매매 기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취재하기 위해 클릭보드에 방문한 기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클릭 기자, 지금 클릭보드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이클릭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클릭보드 임원진 인터뷰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다양한 매매 기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반응이 뜨겁다고 하는데요. 찾기 힘들었던 매매 기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기대하게 만든 자세한 정보는 클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매 기법 소개 및 교육 자료를 등록한 현장의 담당자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영업팀 대리 최투자입니다. 홈페이지에 여러 매매 기법을 등록한 이유는 매매 기법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쉽고 빠르게 다양한 매매 기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클릭만의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매매 기법을 찾으신다면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가입만으로 쉽고 빠르게 알아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담당자분들은 참가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클릭보드 8시 클릭뉴스의 이클릭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이클릭 기자였으며 저는 1시간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8시 클릭뉴스의 진행을 맡은 앵커 김행주였습니다. 새로운 속보 소식이 있으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클릭보드의 8시 클릭뉴스의 진행을 맡은 앵커 김행주입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클릭 사이트에서 매매 기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취재하기 위해 클릭보드에 방문한 기자님 연결해보겠습니다. 이클릭 기자, 지금 클릭보드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이클릭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클릭보드 임원진 인터뷰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다양한 매매 기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반응이 뜨겁다고 하는데요. 찾기 힘들었던 매매 기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기대하게 만든 자세한 정보는 클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매 기법 소개 및 교육 자료를 등록한 현장의 담당자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영업팀 대리 최투자입니다. 홈페이지에 여러 매매 기법을 등록한 이유는 매매 기법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쉽고 빠르게 다양한 매매 기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클릭만을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매매 기법을 찾으신다면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가입만으로 쉽고 빠르게 알아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담당자분들은 참가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클릭보드 8시 클릭뉴스의 이클릭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이클릭 기자였으며 저는 1시간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8시 클릭뉴스의 진행을 맡은 앵커 김인규였습니다. 새로운 속보 소식이 있으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클릭보드의 8시 클릭뉴스의 진행을 맡은 앵커 김인규입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클릭 사이트에서 매매 기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취재하기 위해 클릭보드에 방문한 기자님 연결해보겠습니다. 이클릭 기자, 지금 클릭보드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이클릭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클릭보드 임원진 인터뷰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다양한 매매 기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반응이 뜨겁다고 하는데요. 찾기 힘들었던 매매 기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기대하게 만든 자세한 정보는 클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매 기법 소개 및 교육 자료를 등록한 현장의 담당자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영업팀 대리 최투자입니다. 홈페이지에 여러 매매 기법을 등록한 이유는 매매 기법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쉽고 빠르게 다양한 매매 기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클릭만을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매매 기법을 찾으신다면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가입만으로 쉽고 빠르게 알아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담당자분들은 참가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클릭보드 8시 클릭뉴스의 이클릭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이클릭 기자였으며 저는 1시간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8시 클릭뉴스의 진행을 맡은 앵커 김인규였습니다. 새로운 속보 소식이 있으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사이트는 잊어라! 나도 남들같이 매매 기법을 보고 싶은데 알아야 찾아보지. 뭘 봐야 하는 거냐고?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기로 사이트는 어떠십니까? 다양한 매매 기법을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다면 생각만 해도 흥분되죠. RSI, MACD, 피버튼 각 300개 이상의 영상들이 한 곳에 있다니 흥미로운 영상 및 자료들이 가득해서 재밌답니다. 매매 기법도 공부하고 내가 좋아하는 종목 방송도 듣고 필수기도 3조 빵빵하다. 이쯤 되면 한번 하게 되는 모의 투자 대회 같이 참여하는 방송 보고 듣고 해보고 정말 재밌죠. 한 곳에 모아두니 입맛에 맞게 찾는 재미가 쏠쏠하네. 다 재미있어 보여서 고민된다. 잠깐! 고민은 잠시 넣어두고 그래서 만든 클릭? 보던 필요 없어요. 그럼 클릭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클릭보드의 8시 클릭뉴스의 진행을 맡은 앵커 김인규입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클릭 사이트에서 매매 기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취재하기 위해 클릭보드에 방문한 기자님 연결해보겠습니다. 이클릭 기자, 지금 클릭보드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이클릭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클릭보드 임원진 인터뷰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다양한 매매 기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반응이 뜨겁다고 하는데요. 찾기 힘들었던 매매 기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기대하게 만든 자세한 정보는 클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매기법 소개 및 교육자료를 등록한 현장의 담당자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영업팀 대리 최투자입니다. 홈페이지에 여러 매매기법을 등록한 이유는 매매기법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쉽고 빠르게 다양한 매매기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클릭만을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매매기법을 찾으신다면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가입만으로 쉽고 빠르게 알아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담당자분들은 참가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클릭보드 8시 클릭뉴스의 이클릭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이클릭 기자였으며 저는 1시간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8시 클릭뉴스의 진행을 맡은 앵커 김인도였습니다. 새로운 속보 소식이 있으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남들같이 매매기법을 보고 싶은데 알아야 찾아보지. 뭘 봐야 하는 거냐고?"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히키로 사이트는 어떠십니까? 다양한 매매기법을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다면 생각만 해도 흥분되죠. RSI, MACD, 피버튼 각 300개 이상의 영상들이 한 곳에 있다니 흥미로운 영상 및 자료들이 가득해서 재밌답니다. 매매기법도 공부하고 내가 좋아하는 종목 방송도 듣고 필석이도 3조 빵빵하다. 이쯤 되면 한번 하게 되는 모의 투자 대회 같이 참여하는 방송 보고 듣고 해보고 정말 재밌죠. 한 곳에 모아두니 입맛에 맞게 찾는 재미가 쏠쏠하네. 다 재미있어 보여서 고민된다. 잠깐! 고민은 잠시 넣어두고 그래서 만든 클릭? 보던 필요 없어요. 쿵클릭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클릭보드의 8시 클릭뉴스의 진행을 맡은 앵커 김인도입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클릭 사이트에서 매매기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취재하기 위해 클릭보드에 방문한 기자님 연결해보겠습니다. 이클릭 기자, 지금 클릭보드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현장에 나와있는 이클릭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클릭보드 임원진 인터뷰 현장에 나와있는데요. 다양한 매매기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반응이 뜨겁다고 하는데요. 찾기 힘들었던 매매기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기대하게 만든 자세한 정보는 클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매기법 소개 및 교육자료를 등록한 현장의 담당자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영업팀 대리 최투자입니다. 홈페이지에 여러 매매기법을 등록한 이유는 매매기법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쉽고 빠르게 다양한 매매기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클릭만을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매매기법을 찾으신다면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가입만으로 쉽고 빠르게 알아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담당자분들은 참가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클릭보드 8시 클릭뉴스의 이클릭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이클릭 기자였으며 저는 1시간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8시 클릭뉴스의 진행을 맡은 앵커 김인도였습니다. 새로운 속보 소식이 있으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사이트는 잊어라! 나도 남들같이 매매기법을 보고 싶은데 알아야 찾아보지! 뭘 봐야 하는 거냐고?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히키로 사이트는 어떠십니까? 다양한 매매기법을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다면 생각만 해도 흥분되죠. RSI, MACD, 피버튼 각 300개 이상의 영상들이 한 곳에 있다니 흥미로운 영상 및 자료들이 가득해서 재밌답니다. 매매기법도 공부하고 내가 좋아하는 종목 방송도 듣고 필석이도 3조 빵빵하다. 이쯤 되면 한번 하게 되는 모의 투자 대회 같이 참여하는 방송 보고 듣고 해보고 정말 재밌죠. 한 곳에 모아두니 입맛에 맞게 찾는 재미가 쏠쏠하네. 다 재미있어 보여서 고민된다. 잠깐! 고민은 잠시 넣어두고 그래서 만든 클릭? 보던 필요 없어요. 쿵클릭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클릭보드의 8시 클릭뉴스의 진행을 맡은 앵커 김행주입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클릭 사이트에서 매매 기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취재하기 위해 클릭보드에 방문한 기자님 연결해보겠습니다. 이클릭 기자, 지금 클릭보드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이클릭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클릭보드 임원진 인터뷰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다양한 매매 기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반응이 뜨겁다고 하는데요. 찾기 힘들었던 매매 기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기대하게 만든 자세한 정보는 클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매 기법 소개 및 교육 자료를 등록한 현장의 담당자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영업팀 대리 최투자입니다. 홈페이지에 여러 매매 기법을 등록한 이유는 매매 기법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쉽고 빠르게 다양한 매매 기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클릭만의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매매 기법을 찾으신다면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가입만으로 쉽고 빠르게 알아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담당자분들은 참가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클릭보드 8시 클릭뉴스의 이클릭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이클릭 기자였으며 저는 1시간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8시 클릭뉴스의 진행을 맡은 앵커 김행주였습니다. 새로운 속보 소식이 있으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사이트는 잊어라! 나도 남들같이 매매 기법을 보고 싶은데 알아야 찾아보지! 뭘 봐야 하는 거냐고?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기로 사이트는 어떠십니까? 다양한 매매 기법을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다면? 생각만 해도 흥분되죠? RSI, MACD, 피버튼 각 300개 이상의 영상들이 한 곳에 있다니? 흥미로운 영상 및 자료들이 가득해서 재밌답니다. 매매 기법도 공부하고 내가 좋아하는 종목 방송도 듣고 글쓰기도 3조 빵빵하다. 이쯤 되면 한번 하게 되는 모의 투자 대회 같이 참여하는 방송 보고 듣고 해보고 정말 재밌죠. 한 곳에 모아두니 입맛에 맞게 찾는 재미가 쏠쏠하네. 다 재미있어 보여서 고민된다. 잠깐! 고민은 잠시 넣어두고 그래서 만든 클릭 보단 필요 없어요. 클릭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클릭보드의 8시 클릭뉴스의 진행을 맡은 앵커 김행주입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클릭 사이트에서 매매 기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취재하기 위해 클릭보드에 방문한 기자님 연결해보겠습니다. 이클릭 기자, 지금 클릭보드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이클릭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클릭보드 임원진 인터뷰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다양한 매매 기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반응이 뜨겁다고 하는데요. 찾기 힘들었던 매매 기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기대하게 만든 자세한 정보는 클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매 기법 소개 및 교육 자료를 등록한 현장의 담당자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영업팀 대리 최투자입니다. 홈페이지에 여러 매매 기법을 등록한 이유는 매매 기법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쉽고 빠르게 다양한 매매 기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클릭만의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매매 기법을 찾으신다면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가입만으로 쉽고 빠르게 알아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담당자분들은 참가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클릭보드 8시 클릭뉴스의 이클릭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이클릭 기자였으며 저는 1시간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8시 클릭뉴스의 진행을 맡은 앵커 김행주였습니다. 새로운 속보 소식이 있으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사이트는 잊어라! 나도 남들같이 매매 기법을 보고 싶은데 알아야 찾아보지!
뭘 봐야 하는 거냐고?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히로 사이트는 어떠십니까? 다양한 매매 기법을 한곳에서 찾을 수 있다면 생각만 해도 흥분되죠. RSI MACD 피버튼 각 300개 이상의 영상들이 한 곳에 있다니 흥미로운 영상 및 자료들이 가득해서 재밌답니다. 매매 기법도 공부하고 내가 좋아하는 종목 방송도 듣고 회사기도 3조 빵빵하다. 이쯤 되면 한번 하게 되는 모의 투자 대회 같이 참여하는 방송 보고 듣고 해보고 정말 재밌죠. 한 곳에 모아두니 입맛에 맞게 찾는 재미가 쏠쏠하네. 다 재미있어 보여서 고민된다. 잠깐! 고민은 잠시 넣어두고 그래서 만든 클릭? 보던 필요 없어요. 그럼 클릭에서 만나요. 안녕.